코코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잠깐 녹화를 잠깐 켰어요. 녹화 방송을 잠깐 켰고요. 오늘 구독자분께서 폭죽은 어떻게 구하나요? 해서 질문 올라오신 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영상으로 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알게 될 거고, 이거를 알려주신 분은 이제 저희 구독자분 중에 엘링크님이 계시는데, 엘링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. 이제부터 어떻게 폭죽을 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보시면요, 여기 리월향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. 여기 리월 쪽에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월 이쪽에서 워프를 해주신 다음에요, 간단해요. 가신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고 왼쪽으로 보시고 쭉 가시게 되면요, 저기 표시 보이는 분 할머니 계시죠? 이 할머니한테 살 수 있어요. 장난감 노선자 아삼파 할머님한테 장난감 구경 좀 할래 해가지고 뭘 팔아요? 라고 누르시면요, 맨 위에 놀이 장난감에서 맨 위에 폭죽텅이라고 있어요. 이걸 구매하시면 됩니다. 이걸 구매하시면 폭죽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거는 제가 잘 모르고요. 아마 다 폭죽 같아요. 보니까 다 폭죽 같아서 다 사볼까요? 아무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. 자,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, 좋아요,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도 고스나리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고바. Thank you.